살아있는 여신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만나봤거든요. 제가 네팔에서 쿠말이라고 살아있는 여신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애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 어린 애기, 삐덩이 같은 애기거든요. 그런 애기를 눈화장을 완전 짙게 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여기 점 찍어놓고 화려한 옷 입히고 여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호텔에 와서 현지인한테도 물어보고 구글의 힘도 빌렸어요. 그래서 아 저게 바로 쿠마리라는 거구나. 쿠마리가 뭐냐면요. 힌두교에서 살아있는 여신을 일컬어요. 그래서 이 쿠마리는 힌두교도랑 불교도들에 의해서 숭배가 되고 있어요. 네팔에서. 이 쿠마리는 절대 자기 힘으로 걸어서는 안 돼요. 항상 사람들한테 안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가족을 제외한 사람한테 절대로 말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죠. 쿠마리는 여신이기 때문에 피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경이 시작하기 전 그때까지만 쿠마리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초경이 시작하고 나면 그 쿠마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해요. 이 네팔에서는 쿠마리에 대한 안 좋은 속설이 있는데 쿠마리였던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남편이 1년 내로 저세상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녹록지가 않다. 근데도 왜 사람들이 자기 딸을 쿠마리로 보내려고 할까요? 왜냐면 나라에서 연금이 나와요. 매달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100달러를 준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를 쓰고 얘를 쿠마리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딸들을. 근데 쿠마리가 아무나 되냐? 그것도 아니래요. 이 쿠마리가 되기 위해서는 35가지인가 32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뭐냐? 뭐 송아지 같은 속눈썹, 사자 같은 가슴 그런 외적인 것도 많이 보지만 쿠마리 지원자들을 걔네 아직 어리잖아요, 애기잖아요. 걔네들을 그 두루가 여신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의 목을 잘라서 바치는 게 있어요. 한 108개의 머리를 한 방에다 가득 이렇게 진열을 해두고 그 애기를 깜깜한 방 안에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 동안. 그때 소리를 지른다던가 운다거나 하면은 탈락.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전직 쿠마리가 사용했던 물건을 집어내야 돼요. 이 모든 관문을 통과를 해야지 쿠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애기들을 여신으로 추대하다니 그러면은 이 유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탈레주라는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 여신이 어린 소녀의 몸을 빌려서 환생을 한다. 그런 설화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쿠마리를 선발을 해서 여신으로 숭배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어린 여자애들이 전부 다 이 쿠마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만. 선택받은 가문의 여자아이들만 가능해요. 석가모니의 후예라고 하는 샤키아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 내에서만 뽑는다고 해요. 보통 2살에서 5살 사이의 여자아이들. 정말 너무 애기죠. 내가 봐도 너무 애기였어. 요즘에는 이게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쿠마리가 된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그 제사 행사 막 이런 데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동학대다 해서 이제 학교 대신에 개인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런 게 생겼대요. 생기기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쿠마리가 존재는 한다.